작가는 사실은 전문 소설가는 아니었고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던 사람이 사실 트럭 운전사였죠 원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트럭을 운전하다가 남는 시간에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가 이 블로그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소설이 출판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면은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이제 한편 한편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꾸며집니다. 맞아요. 오베라는 남자가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를 살아가다.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오베라는 남자가 테레미를 후진시키다. 오베라는 남자가 3크로나에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베라는 남자, 오베였던 남자라는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생을 네. 아주 따뜻하게 관조해내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베라는 남자가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네. 굉장히 까다로운 책들을 많이 좋아하는 그분들이 네. 이 책을 왜 많이 읽었을까? 사실 뭐 그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스칸디나비아 풍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아빠도 스칸디데리. 그래서 뭐 스칸디나비아 아버지는 뭐 애들이랑 잘 놀아준다. 뭐 아동용품도 스칸다나비아 뭐 유모차.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예 스칸디나비아 쪽이 복지가 좋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민 가는 그렇죠. 예, 그런 붐까지 일어날 정도로 스칸디나비아 붐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책도 약간 올라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스칸디나비아 그 백세노인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저랑은 굉장히 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는데 이런 것을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매력을 느낄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라는 문화권 자체가 우리나라랑 정반대의 것들의 가치를 두는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뭔가 이렇게 나서고 막 야야 뭐야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 비해서 스칸디나비아는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유도리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에 비해서 스칸디나비아는 약간 고지식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 그래서 융통성. 네. 융통성. 네. 자꾸 일본 말씀 돌아요. 일본 말인가요? 네. 네. 융통성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데 비해서 이제 스웨덴은 약간 고지식한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막 시끄럽고 나서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비주류지만 스칸디나비아라는 어떤 그런 문화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안도감?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소설을 많이 읽는 분들이 여자 독자가 훨씬 많잖아요, 남자 독자보다. 그래서 이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남자가 꽤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 소설을 읽어보면 사실 이 소설의 재미의 90%는 오베라는 남자의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오베라는 남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부인이 오베에 대해서 그런 말을 죽기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난 남자라는 표현이에요.